스포츠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Wait a minute.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 그리고 손대범 조현일 커플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 사이가 참 좋아 보여요. 아, 그럼요. 4월 20년째인데. 네. 네. 어떻게 딱 이렇게 커플티를 맞춰 입고 오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손대범 기자는 미국 출장 어떻게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잘 다녀왔고요. 네. 덕분에 잘 돌아왔고 네, 많은 것을 보고 배웠던 출장이었습니다. 네. 아직도 배울 게 남아있나요? 아직도 끝이 없다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가셔서 그 서머리그에서 웬바니아마 직접 네.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이 선수에 대한 열기, 인기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어요. 이 선수 경기 있는 날은 거의 뭐 주차 공간이 없을 정도, 그 넓은 땅에 네. 주차 공간이 없을 정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왔었고, 다만 경기력 자체는 약간 좀 뭐 지난 방송에서 그랬겠지만 약간 기대에 못 미쳤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20살도 안 된 선수가 뭐 17,000명 앞에서 데뷔전을 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확실히 기대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조현일 위원이나 박재민 씨도 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옆에 혹시 서보셨나요?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는데 네. 키가 얼마나 큰가 싶어요. 엄청 높죠. 제가 하승진 선수 봤을 때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네.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몸놀림이나 이제 스피드는 좀 어때요? 저는 그 스피드하고 몸놀림 달리는 거 네. 이건 진짜 영상에서 봤던 그대로였는데 빠르군요. 네, 슈팅 자체는 약간 좀 애매했고 근데 본인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서로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훈련하고 들어갔다 보니까 애매했었고 또 마침 딱 그 썸머리그 직전에 이 선수가 약간 구설수에 올랐던 게 그 웬바냐마의 그 보디가드가 네.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데스타를 밀쳐가지고 네, 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죠. 생각보다 그게 되게 큰 상처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 이 선수한테. 저희로 따지면 이제 신인 선수가 아이유 미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좀 비난 세례도 받다 보니까 약간은 좀 소극적인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코치님들은 만났던 감독들은 지도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지켜봐야 된다. 미디어에서 너무 푸시를 했다. 네, 그런 평가를 많이 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 같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네, 진짜 네, 길쭉길쭉해서 네. 그렇죠. 그 미국에 있던 그 언론이나 관계자들도 이제 웬바니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의 중평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리다. 몸 상태도 좋지 않고 최근에 6월 중순까지 프랑스 리그를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 회복도 안 된 상태였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그 프로리그를 뛰었다는 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달렸고 또 하드웨어가 좋았기 때문에 11월이 진짜가 아니겠냐. 지금은 좀 너무 막 그 일별 필요 없다. 네. 네, 조현일 위원처럼 막 안 된다 이 선수 막 내 말이 맞지 않냐 뭐 그런 식의 것보다는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 네. 말씀하신 그 상대방이 갑자기요. 바로 옆에 계시네. 네. 그렇죠. 웬만하면 항상 좀 지켜보자. 네. 비판적인 네. 네. 입장은 이제 박재민 위원이 조금 이렇게 8mm 들어가나요? 네,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저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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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웬만하면 너희들을 지켜 보고 있어. 웬만하면 저를 내려보고 있죠. 네. 지켜보진 않습니다.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자이언 윌리엄슨 때는 좀 약간 워커였으니까 약간 그 금면에 대한 그 의문점이 붙었는데 맞아요. 네. 이 선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11월에 딱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웬바니아마의 이야기를 빌리자면요. 그 현지 인터뷰에서 그 NBA 코트가 자기가 기존에 뛰던 코트보다 더 넓고 그리고 경기 자체도 빠르게 진행되지만 체력적으로는 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근데 유럽 농구 스타일 자체가 네. 워낙 또 몸싸움이 워낙 그렇죠. 많은 리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하고 NBA는 썸머리그만 치러봐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썸머리그 자체는 좀 뭐랄까 NBA의 최신 트렌드처럼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이 선수가 뭐 힘을 쓴다든지 그런 건 좀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아마 11월 달에 진짜 NBA 선수들 몸싸움 부딪혀 보면은 신경이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 말에 대한 느낌은 아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네. 뭐 느끼실 거예요. 그냥 육상 경기를 하는 거랑 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육상 경기를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냥 아령을 들고 뛰어야 돼요. 11월 달부터는 상대 선수들이 계속 들어오면은 그만큼 밀쳐내고 부딪히면서 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체력적으로 덜 힘들다라고 했던 말은 서머리그의 특성인 거고 네. NBA 정규리그가 시작되면은 아마도
지금하고 느낌이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럼 서머리그와 진짜 실제 NBA 리그와의 격차는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크죠. 네, 네, 서머리그는 이제 NBA 하부리그를 할 수 있는 G리그보다도 더 떨어지고 대부분 이제 연차가 떨어지는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한리그 네. 정도로 네. 보면 되죠. 그렇죠. 게임이 안 된다고 봐야죠. 네.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머리그에서 평균 10점을 넣어도 NBA에서 기회 한번 못 받는 선수가 수두룩할 네. 정도로 네, 격차가 큽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KBL 감독들하고 관계자들도 서머리그를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감독들은 어떤 평가를 하던가요? 사실 웬반야마 첫 경기 때는 감독님들이 대부분 입국하는 날이어가지고 네. 네, 안 오셨고 두 번째 날 경기 보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로 압도적인 사이즈에 한번 다 놀랐고 그다음에 약간 그 우리나라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인류잖아요. 인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키가 크고 말랐기 때문에 그 의구심을 많이 표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해서 키울 수 있는 몸이냐 아니냐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게 때문에 그렇죠. 네. 외국 코치들은 대충 평가가 좀 이루어졌다고 손대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시각에서는 경험해본 적 없는 진짜 인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게 될까? 살이 붙을까라는 생각을 저조차도 하고 있으니. 네. 네. 붙는 경우가 있긴 있겠죠? 근데 해외 코치진 평가가 좋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듀란트나 고베어 사례도 있고, 네, 네. 그 어떻게든 간에 무릎이랑 그런데 그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몸을 어떻게 키울지 연구가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수가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고관절 쪽이. 아, 네,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동안에 무리 안 한 것 같은데, 아마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뭐 그 결국 정리해보자면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기대가 된다. 지켜보자. 라는 이 두 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저희를 뭐라 그러는 게 네. 미디어가 너무 뛰어졌다. 네. 미디어만 표현 뭐든 그 사실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거의 신인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미디어에 네. 저희도 들어가나요? 그렇죠. 아, 네. 그 범죄에 저희도 들어가는군요. 제3세계. 야, 저희 네. 미디어입니다. 네. 네. 확실히 좀 이제 이번 시즌이 딱 뚜껑이 열리고 나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사이에도 아마 한 몇 개월 사이에도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 또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가셔서 보셨을 때 서머리그에서 눈에 띄었던 선수로는 또 누가 있었죠? 저는 2순위로 뽑혔던 브랜든 밀러 선수도 초반에는 굉장히 못했는데 네. 갈수록 좀 나아지는 모습 보였고 그다음에 3순위의 스쿳 핸더슨은 부상 때문에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다만 네. 아멘 톰슨과 동생인 아서 톰슨 이 형제가 굉장히 눈에 좀 띄었던 서머리그였고 그다음에 MVP가 된 위트모 네. 휴스턴 로켓츠의 신인 선수인데 이 선수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선수가 4순위 혹은 5순위감이라고 평가를 했었지만 쭉 미끄러졌거든요. 네. 이유를 모르겠다고 다들 그랬었는데 경기를 보고 나니까 저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펄펄 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손대범 기자가 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현중 선수도 직접 만나고 오셨죠? 네. 제 궁극적인 이유였는데 네. 안타깝게도 제가 간 기간 동안에는 경기 출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본인도 많이 답답해했고 네. 또 아쉬워했었는데 근데 또 경기를 보면 필라델피아가 계속 접전을 치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서머리그가 승패에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하지만 이 서머리그를 이끄는 코치 입장에서는 하나의 오디션 무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클러치 타임이 많다 보니까 이현준 선수에게까지 기회가 좀 안 간 것 같아요. 또 마침 또 호주리그 계약했다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네. 기회가 쉽게 돌아가지 않은 면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서머리그에서 이제 첫 경기 뛰고 두 경기까지 뛰었나요? 그리고서 네 경기를 계속 그 연속해서 결장을 했고 마지막 경기에 해서 그래도 좀 이제 이현중 선수다운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네, 10점을 넣었는데 3점 3개를 적중시켰고요. 역시 이제 호주 리그 가는 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또 출전 기회도 많이 잡지를 못했고 또 하필 이 서머 리그에서 필라델피아를 이끈 감독이 닉 널스, 이 필라델피아 76ers를 이끄는 감독이기도 했어요. 네. 워낙 이 벤치 멤버들의 눈길 안 주는 인물로도 유명한데 이분을 만난 게 또 불운이었다면 또 불운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현중 선수는 이제 호주 리그로 3년 계약을 맺고 가죠. 네, 그렇죠. 일라와라 호크스라는 팀과 네. 3년 계약을 맺었는데 8월 말쯤에 옮길 거라고 하고요. 8월 말쯤에 네, 계약 조건이 좋은 게 그 중간에도 누군가가 NBA에서 부른다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고 네. 또 2월에 시즌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또 G리그 진출도 모색할 수 있다는 좋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중 선수도 직접 만나고 오셨죠. 네, 네. 어떠셨나요? 어
덤덤해 보였습니다. 일단은 본인도 출전 기회를 못 잡는 건 좀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또 경험을 하고 안 좋아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는 말도 했고요.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 마침 닉널스 감독이 반대쪽 커피숍에서 앉아 있었어요. 아, 예, 예. 어, 내가 한마디 해줄까 그랬는데 예, 예. 큰일 날 뻔했네.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다시는 미국 땅에 다른 선수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형님 여기서까지 왜 그러세요. 아, 저기 있는데 한마디 해줄까 그랬는데 되게 좀 예. 어떤 말을 하려고 하셨나요? 네? 아이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얼마를 쓰고 왔는데. 네, 그렇군요. 정말 큰 부끄러움을 겪어버렸습니다. 국제적으로 기사 한번 났어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이현중 선수를 이제 그래도 그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많은 그 좀 심경의 변화도 곁에서 보다 보면 아셨을 것 같은데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선수는 저희 같았으면 되게 실망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작년에는 부상 때문에 못 뛰었잖아요. 아예 기회조차 없었던 거에 비하면은 올해는 자기는 그래도 유니폼을 입고 앉아있지 않냐. 내년에 더 잘하면 되고 그런 마인드로 하니까 걱정했던 제가 오히려 좀 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마인드라면은 꼭 성공의 기준이 NBA가 아니더라도 네. 어느 리그에서든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른스럽네요. 네, 굉장히 어른스러웠습니다. 이현중 선수가 거의 손대범 기자 나이의 반이잖아요. 근데 두 배가 됐어요. 그쵸, 예. 네. 저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SNS 막 닉널스 그쵸, 막 그쵸, 예. 했을 텐데. 네, 이 선수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다음날 개인 훈련 따로 갔어요. 오히려. 야. 네, 혼자 체육관 빌려가지고 개인 훈련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농구 팬들이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이현중 선수 정말 응원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서머리그는 웬바냐마가 결국 주인공이었고 이 웬바냐마 때문에 혹은 덕분에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모든 행보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계약 소식도 그렇죠? 네, 이 웬바냐마와 함께 뛸 수 있는 포인트 가드가 샌안토니오 많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트레이 존스라는 기존의 포인트 가드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그레그 포포비치 감독도 이 트레이 존스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 선수는 라커룸에서 리더고 또 모든 이들에게 경쟁심을 고취시키는 선수다라고 일찌감치 얘기를 했었는데 이 브라인 라이트 단장이 그 말을 들어서인지 존스와 재계약을 체결했고요. 덕분에 이 웬바냐마는 루키 때부터 아주 실수가 적고 또 패스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패스 퍼스트 포인트가 더 뛰게 됐습니다. 그 이제 웬바냐마가 들어와서 샌안토니오 스퍼스 같은 경우에는 대반전을 노릴 텐데 그렇죠. 목표는 우승일 겁니다, 다분히. 근데 그 우승을 위해서 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비수이지 네. 않을까요? 뭐 켈든 존스도 있고 데빈 바셀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또 연차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죠. 네. 아직 어리죠. 네, 또 잭 콜린스라는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가 작년에 처음으로 건강하게 뛰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이제 웬바냐마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저 웬바냐마가 부담을 덜 느끼고 웬바냐마를 대신해서 좀 굳은 일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싸움닭 같은 네, 수비수 파이터. 네, 이런 선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의견들이 합의를 보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그 세 분의 다음 시즌 샌안토니오의 성적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첫 시즌이기 때문에 네. 많이 해봤자 40승 42패 최고로 했었을 때 네. 그렇죠. 저도 플레이오프 진출 정도로만 네. 만족해야 되지 플레잉 않을까. 토너먼트를 열심히 노리다가 네. 아깝게 떨어질 수도 있다. 플레잉 토너먼트를 노리다가 딱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어떠세요 조현희 위원? 29승 53패. 아, 그래요? 왜냐하면 포포비치 감독이 어떤 식으로든 웬바냐마가 듣고 있어요. 네. 아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가 있겠죠. 네, 여전히 첫 시즌에는 팀 성적까지 끌어올리긴 어려울 것이다. 진짜 확실히 네. 예, 좀 네.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네. NBA라는 무대가 또 워낙 또 대단한 무대다 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NBA는 선수들의 이적과 트레이드 등으로 시즌만큼 분주한 비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수요일 저녁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NBA 소식 중에 한 가지가 르브론 제임스가 뭐 당연히 모두의 예상대로 다음 시즌 함께합니다. 네, 뭐 은퇴 해설이 있었죠. 시즌 네. 끝나고도 확답을 주지 않아가지고 다들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예상했던 대로 아직 할 게 남아있다. 보여줄 게 남아있다. 여러분들 행운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다음 시즌도 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약간 우리가 지치는 느낌이긴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르브론 제임스가 다음 시즌부터는 등번호를 바꾼다고요? 네. 네. 23번에서 6번으로 갔다가 다시 23번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 NBA 사무국이 6번을 전체 연구 결번했었는데 이 빌러셀이라는 선수를 추모하기 위해서 30개 구단 전체에 새롭게 이제 등번호 6번을 달지 못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 러셀 같은 경우에는 셀틱스에서 챔피언 11번, MVP 5번, 또 올스타 12번, 그리고 보스턴에서 선수 감독으로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설인데 르브론 제임스가 빌러셀을 더욱더 기념하기 위해서 23번을 바꾼다는 얘기를 했고요. 기존에 이제 23번 유니폼을 갖고 있던 분들은 아우 버리지 않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러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또 플러스로 뭔가 의미가 더 있어 보이는 변화 아닌가요? 뭐 더 뛸 거라는 의지를 더 보여준 거고 살아. 그렇죠. 그 살아요. 결국은 이제 6번을 이제 미국 국민들이 다 한번 사고 나면은 네. 이제 판매 수량이 줄거든요. 다시 23번으로 가고 원래 23번에서 6번을 바꾸던 이제 그 당시 이유는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가 23번을 원래 기존에 있던 펠리컨스에서 썼기 네. 때문에 그걸 또 주겠다, 비워주겠다. 근데 또 앤서니 데이비스가 23번을 안 갔어요. 네. 네. 다른 3번을 계속 썼기 때문에 23번은 비어 있었는데 요즘 판매량이 좀 줄었네? 다시 가볼까? 뭐 여차. 네, 그리고 연구 결번도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6번으로 빌러셀 르브론 제임스 되는 것보다 23번 혼자 단독으로 되길 원하지 않을까. 네. 또 23번 또 딴 선수가 있어서 네, 본인이 그걸 연구결번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일단은 뭐 르브론 같은 경우에는 아들과 함께 뛰고 싶다. 같은 네. 무대에서. 이런 포부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뛸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불가능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뛸 수 있을 거라고. 첫째인 브로니 제임스가 이제 USC에서 첫 시즌을 곧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뭐 1년만 뛰고 나온다면 내년 뭐 충분히 뛸 수가 있고 내년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지금 둘째가 나오는 생각 못 했네요. 네. 네. 둘째가 16살이거든요. 네. 브라이스 제임스. 설마 이 선수랑 같이 뛰겠다는 생각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네. 브라이스랑 뛰려면은 지금 3년 더 뛰어야 되나요? 뛰어야 되네. 네. 근데 얼마 전에 르브론 제임스의 이 에이전트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르브론 제임스 45살, 6살까지 뛸 수 있다. 출전 시간만 줄이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 나이가 립서비스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전 시간만 줄이면 네. 저도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뭐 출전 시간을 정말 20분 때 뭐 10분 후반대로 한다면은 플레이메이커로 분명히 좀 뛸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 예. 진짜 네. 제한 재원이나 조현일 위한 나이만큼 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그렇죠. 우린 힘들거든요. 네, 쉬 지치고 경기를 한번 농구 네. 한번 뛰면은 다음 날이 아니라 다다음 날 아픈 게 그러니까요. 너무 화가 나. 다다음 날 아프죠, 맞아요. 네. 농구 뭐 자전거 10분만 타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요즘 화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네. 정말 르브론 선수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B 시즌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식이 바로 하든과 릴라드의 이적입니다. 그런데 두 선수 모두 본인들이 원하는 행선지까지 밝혔다고요? 사실 이 제임스 하든과 릴라드의 거취가 이제 남아있는 오프시즌 최대 뉴스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는 지지부진하고요. 제임스 하든은 LA 클리퍼스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릴라드는 마이애미트만 원한다. 내가 다른 팀 가면 너네들은 행복하지 않는 선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협박인가요? 네. 이런 협박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아 이게 공개 요청을 하면 사실 그 이제 원 팀에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네. 거고 여러모로 좀 난감할 텐데. 그 공개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이적이 쉬운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적이라서 그래요. FA면은 그냥 페이컷 소위 말해서 몸값을 깎아서 갈게가 가능한데 네. 이적은 지금 이 모든 권한을 팀이 갖고 있거든요. 그쵸, 그쵸. 소속팀이. 네. 이 소속팀이 만족하는 조건을 줘야 되는데 네. 과연 클리퍼스나 마이애미에서는 얼마나 재산을 깎아내서 줄 것인가. 네. 이적 씨가 패닉이었죠. 네. 릴라드도 패닉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네. 아,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마이 미국이 네. 사람 배렸네. 네. 저는 김진표 좋아하시는 네. 네. 저도요. 알겠습니다. 근데 릴라드 선수가 원하는 행선지 마이애미.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마이애미 코치들과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팀도 이 트레이드 때문에 되게 어수선하다 그래요. 왜냐면 마이애미 선수가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트레이드가 될지 모르니까 이 선수들도 약간 서머리그 집중을 못하는 모습이었고 욕심은 나긴 나는데 네. 또 네. 코치들도 만약에 릴라드의 몸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온다는 거는
벤치 멤버들 진짜 저연차 선수들이나 저연봉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 스카우트하러 다니는 코치도 봤어요. 그래서 트레이드가 1대1 트레이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대일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레이커스 올 때 7명이 레이커스에서 펠리컨스로 옮겼고 7명이었죠. 그럼 7명으로 7명이었죠. 네. 아마 이 팀 같은 경우는 3팀, 4팀 간의 트레이드가 됐을 거예요. 자자 간의 트레이드가. 근데 이런 와중에 또 필라델피아는 하든을 잔류시켜서 남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안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하든은 일단 그 데릴 모리 사장과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휴스턴 로켓츠 때부터.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뒤통수를 두 번 맞은 격이 됐기 때문에 제임스 하든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구단과 만났지만 나는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네, 일단 페이커스라고 본인 연봉을 깎아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했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단연 계약 제시 안 했고 또 이제 선수 플레이 옵션 쓰고 트레이드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트레이드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이 갈등이 심화된다면 그냥 필라델피아 소속이긴 한데 경기는 뛰지 않는 그런 제2의 벤 시몬스 상태가 나올 수도 있죠. 참 여러모로 참 서로 난감한 그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적 관련해서 자이언 윌리엄스의 트레이드설도 있던데요. 자이언 트레이드를 내놓았다는 게 정설인데 일단 데이비드 그리핀 이 자이언 윌리엄스의 소속팀 단장은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트레이드 시장에 자이언을 내보낸 적이 없어. 없어. 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정도로 강력하게. 네. 네. 그런데 뭐 현장에서는 내놨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높지 않고 받아올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자이언 달래기에 들어간 거다. 라고 이제 내다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 6년 주기설이 계속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게 참 가슴이 그렇죠. 열심히 한 선수도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적 시장에서는 피닉스가 굉장히 바빠 보이네요. 피닉스가 이 듀란트, 부커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의 브래들리비를 데려왔습니다. 이 네 명의 연봉이 173밀. 그러니까 이 네 명만으로 이 NBA가 규정한 사치세를 넘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선수들을 좀 가성비가 좋은 선수들을 꾸려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우승 후보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카메론 페인을 샌안토니오 내보냈지만 또 볼볼과 계약을 맺었고 또 페인을 내보낸 이유는 이제 셀러리 캡을 줄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사치세를 18밀 정도 절약을 했는데 어쨌든 이 피닉스처럼 이름값이 아주 높은 선수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우승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서 오는 베테랑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 피닉스는 지금 전력 보강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적 시장 관련해서 뉴스가 좀 더 있나요? 이적 시장보다는 일단 그 제일런 브라운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보스턴 셀틱스 이 옵션이죠. 이 선수가 맥스 연장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이는데 5년에 301밀 그러니까 1년에 6천만 달러가 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플레이 옵션인데 이제 처음으로 7천만 달러를 넘는 금액의 계약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야. 만약에 그 계약이 확정이 된다면 야 이거 NBA 선수 연봉 대단하다라는 뉴스가 아마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에 천억을 그렇죠. 연봉으로 거죠. 연봉으로 많이. 우리나라였으면은 이제 소득세 빠지니까 46% 뺀다고 치면 뭐 한 500억 좀 넘게. 네. 네. 많이 빼네. 아니 뭐 세금은 내야죠. 네. 네. 세금은 내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야 되니까. 뭐 호기롭게 얼마 안 되는 듯이 얘기를 해봤지만 네. 상상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농구계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KBL이나 WKBL 팀들은 지금 시즌 준비 한창이겠죠? 네, 이제 현재 프로팀들과는 연습 경기를 좀 준비하고 있는 프로팀들도 있고요. 여자 농구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과 KB스타스가 현재 일본 다카사키시에서 열린 W리그 썸머캠프에 참가해서 세 경기 잘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캐롯을 이어받은 소노 같은 경우는 현재 프론트 구성도 거의 끝마지막으로 있고요. 아마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내로 아마 프론트 구성과 더 나아가서 새 팀 명칭까지도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돌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새 팀 소노 이름도 좋습니다. 왠지 네. 왠지 좋습니다. 놀러 가고 싶고, 네, 그 소노 정말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WKBA 삼성생명 혼혈 선수 키아나 스미스가 특별 기화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바로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아니라 2028년 LA 올림픽을 목표로 기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 스미스 선수 역시나 LA에 있기 때문에 본인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협회에도 준비를 잘 해가지고 키아나 스미스가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주현일 해설위원, 박재민 해설위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